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12월 4주차에 나올 법한 파트 5, 6 예상 문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적중률 몇 프로였을까요? 와우, 네, 100%!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저번 주 총 3세트가 있었는데 문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리뷰 한번 해보실까요? 네, 파트 5는요, 이 문제 토요일에 나왔던 문제 아마 문제인식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교육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 건지, 기존 뭐 사람들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요즘 그 무능력자 문제들이 굉장히 변형이 많았었잖아요. 결론은 뭐였냐면 신입 강사들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티칭 스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교육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그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본인들의 스킬이나 knowledge를 어떻게 하면 잘 공유해 줄 수 있을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결론은 티칭 스킬이 부족한 신입 강사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였습니다. 네, 하여 교육 워크샵이나 뭐 트레이닝 세션 제공하시고 티칭 관련 티칭 스킬 관련한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고, 이 뒷부분을 명확하게 풀어내셨어야 이제 고득점이 가능했겠고요. 얼추 트레이닝을 하자 뭐 이런 해결책은 많이 나왔겠지만 정확하게 해결책을 완성도 높게 주기는 조금 LC가 까다로웠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해요. 원하는 해결 방향을 잘 들어주셔야 정확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세트는 이벤트를 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네, 오버북도 된 거죠. 그래서 오버부킹이 되면 우리가 공간을 대체를 하시거나 더 큰 공간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공간에서 한 번 더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 네, 뻔한 공간 부족 문제였습니다. 네, 적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우리 박물관에서 뭐 방문자들한테 선물로 달력을 주기로 했는데 달력이 떨어졌다. 너무너무 전형적인 사은품 똑 떨어졌어. 사은품 부족 타입이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쵸? 네, 비슷한 다른 선물 주시던가 아니면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빨리 찾아보자. 우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는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이 여가 시간 즐기는 것이 더 쉬워졌는가? 네, 온라인 쇼핑 아니면은 뭐 인터넷 덕분에, 휴대폰 덕분에, 컴퓨터 덕분에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정리를 잘해서 완성도 높게 얘기하시냐의 게임이었겠고, 뭐 대표적인 걸로 온라인 쇼핑을 컴퓨터나 using my cell phone 아니면 using a computer 하시면서 좀 컨비니언하게 할 수 있다. 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서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또 이북도 읽을 수 있으니 당연히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아이디어에서 제가 온라인 쇼핑 아니면 뭐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 페이퍼북, 이북 이렇게 저번 주에 새로운 장표를 넣었었잖아요. 그 생활 아이디어 그대로 똑 따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 오랜만에 헬로 그쵸? 네, 비즈니스 문제 매니저 퀄, 리더 퀄이었죠? 매니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퀄리피케이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업무 경험이냐? 업무 관련 지식이냐? 뭘 고르든 둘 다 나눈 퀄입니다. 뒤를 잘 풀어내시면 되고, 업무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경험에 서부터 뭐 많은 것을 배웠을 테니까 그 사람은 문제 해결도 잘할 것이고 성과도 잘 낼 거고 그 경험으로부터 팀원들도 learn 배울 수 있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지 않냐. 이렇게 as you know 눌러주기 테크닉 한번 써서 네, 난눔 퀄과 리더 퀄을 잘 조합해서 속 시원히 풀어낼 수 있던 문제였고, 이거 이 문제 나왔을 때 카톡을 좀 많이 받았죠. 굉장히 다들 기뻐하셨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외우고 갔잖아요. 그쵸? 네. 이번 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3세트죠.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기술의 발달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분야는 무엇일까요? 교육, 소통, 요리 세 개 다 충분히 제가 드린 소스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 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티피컬하게 매주 찍었던 거잖아요. 기술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교육 카테고리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교육이죠. 당연히 옛날엔 인강을 못 들었지만 요새 인강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유용한 educational website 등등이 많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우리 스페어 카페, 투커비 카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쵸?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기술은 여러분, technology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굉장히 큰 단어죠. 기술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인터넷, 컴퓨터, 셀폰 이런 것들에 그냥 연계를 시켜서 좀 단순하게 겉핥기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쉽게 풀어내시는 또는 고득점을 받아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큰데 답변 시간 꼴랑 60초란 말이에요. 그쵸? 깊은 얘기 못합니다. 깊은 얘기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어차피 완성하지 못한 얘기 꺼내셨기 때문에 답변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파트 6의 고득점 스킬은 겉핥기식으로 다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앞뒤 연계가 되게 답변해 주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속 시원하게 100% 적중했고 이번 주도 100%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가열차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다소 난잡한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패턴들을 좀 보면 뭐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뭐 안내공지만 나온다던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빈도가 낮은 문제들이 다시 나 아직도 살아있지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보고 가시고요. 그래도 찝자면 동료 그리고 사은품 부족 저번주에 뿅 하고 나왔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럼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고객이 화가 났다. 무능력자.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쯤에 3주 연타로 나왔어요. 일단 지금 2주 연타로 나왔고 그리고 시공간 부족, 의견 수집도 잘 보고 가세요. 공간 부족 저번 주에 나왔었고 의견 수집도 2주 전이었나요? 아무튼 최근에 나왔었는데 얘도 똑대게 해결책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의견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컨덕터 서비스를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네, 안내 공지 동료부터 보겠습니다. 1타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문제 타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Why don't you post a notice on the wall or make an announcement? 서면으로든 안내로든 방송이든 공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알리시고 또는 회사에선 이메일이 짱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면대면으로 나눠줄 거란 brochures 가능하시겠고 Also, I think we can send an email to all the employees or distribute brochures 하시고 무슨 정보를 전달하실지 여긴 어디서 따오셔야 돼요? AC 스크립 드림 부분에서 이런 거를 알리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자 해서 뒷부분에 꼭 채워주셔서 고득점을 달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려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행동 방향을 여기 넣어서 임직원들이 교육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I think we can encourage ou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our training session. 그냥 하라면 안 하니까 by offering small gifts such as mug cups or tumblers. 네, 뭐 컵이나 텀블러 이런 걸 주시면서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야, 교육 30분 들으면 머그컵 준대. 그러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료 뭔가 좀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커뮤니케이션에 꼭 해주세요. 판매실 발생 문제 저번 주에 나왔던 거 요거 네 우리가 이벤트 진행 중이고 사은품 주기로 했는데 그거 똑 떨어졌다 어떡하지? 여기서 조건이 조금 단다면 만약에 뭐 머그컵을 주기로 했다. 근데 우리는 꼭 머그컵을 줘야만 되잖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서 다른 제품으로 못 바꾸게 하는 그런 조건 얹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똑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자. 내가 열심히 찾아보고 너에게 연락 주마.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I think we should find another supplier who can supply the same gift.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 then I'm sure that we can keep our customers, keep our visitors satisfied. 그래서 두 개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비슷한 거 주자, 그리고 타 공급업체 찾자. 얘도 참고는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고객들이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apologize for our mistake.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explain why it happened. explain about our situation.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이해할 것이야. 그리고 이런저런 보상, 디스카운트, 롱거 게런티 등등을 주시면서 화를 좀 풀어주세요. 근데 조건들이 나온 것들은 배제를 하시고 이미 사과했는데 아직도 하나 있잖아. 그랬는데 사과해만 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뭐 보상을 해주자는 등
해서 조건으로 이미 뭐는 했는데 아직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고객의 화를 풀어주세요. 일반 홍보에서 offer discount. 할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뒷부분 참 잘 안 풀리는데. Since they can save their money, they will prefer our product. 직관적인 얘기죠? 하지만 맞죠? 구체화 문장입니다. 그쵸? 할인해주자! 하고 삥! 끝내지 마시고. 할인해주면 돈 아끼니까 우리 제품을 선호할 거야. 여기까지 빼주시고. 홍보행사, hold promotion events 하면 they will get more interested in our services or products. 가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풀어주세요. 그리고 제품력에 자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 무료 체험 기간 줄 겁니다. I think we should offer 1 week free trial period. 써보고 좋으면 구매 확정. 애프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After the period, if they are satisfied, they will buy it. 네. 그래서 제품력 자신 있을 때 홍보 수단. 그리고 전단지 뭐에 대해 알리고 싶은데 광고는 맨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럴 때 전단지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전단지도 광고의 일종이지요. 하지만 광고하지 말라고 할 때 제가 전단지를 썼었고 점수 안 깎이는 거 확인했었거든요. 보통은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이미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웹사이트, TV 등등을 통한 광고를 이미 했다라고 하니까 전단지 안심하고 쓰십시오. 전단지를 이미 돌렸는데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상황에선 못 쓰겠지만. 그래서 뭘 홍보하실지 그 홍보 내용을 여기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감자탕 홍보인지 뭐 그 순댓국 홍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 think we should distribute flyers including information on our products 아니면 on our services 이렇게 가주셔야 뭔 전단지인지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문제야 대 무능력자, 문제야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문제야들이 직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 자꾸 왜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거야, 좀 아끼라는데. 그러면은 뭐 자꾸 종이 낭비하면 워닝 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약간 좀 강하게 처단하는 해결책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즈음, 올해 한 상반기, 중반기부터 문제아가 고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객한테 워닝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의 해결책을 그대로 쓰면 좀 어색하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고객이 문제아인 그 문제 타입이 꽤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직원이 네 문제아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좀 많이 말을 안 듣는 심한 문제성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부탁하는 건 또 어색하겠죠. 네,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거야. 그럼 어찌하셔야 돼?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I think we should give a warning to our employees. 그리고 안내 공지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고 자꾸 한다면 We should make new regulations and charge penalty if they keep doing that. 자꾸 이러면 우리가 뭐 페널티를 매기겠어?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트렌드입니다. 고객들이 문제아라면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시면서 이러지 마세요 또는 이러세요 하시면서 낫이 들어가면 이러지 마세요 되겠죠. 안내를 하면서 부탁할 수 있겠지만 직원이 뭘 많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warning 주겠습니다. 구분 잘 되시죠? 네.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체 빈도가 낮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고 가시고 무능력자 네. 여기서 제발 이제 우리 낚이지 않을 겁니다. 낚이지 않을 거예요. 자, 누가 일을 못해요? 일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얘네를 더 일 잘하게 만들까? 끝이 이렇게 났다면 워크샵을 하시거나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를 해주세요. 일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기존 경력자들을 얘네 교육에 좀 포함시킬까? 교육은 어차피 하기로 했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경력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셔서 참여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세션, 일을 못해서 트레이닝 세션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참여를 도통 안 하네. 그러면 당사자들, 그 new employees를 독려하셔야 됩니다. 참여하도록. 키워드가 좀 지저분하게 써진 것 같은데 끝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끝부분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기존 애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를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를 더 participate,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신입 애들을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트레이닝 세션을 더 어떻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세 맥락. 완전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후반부 초집중해서 들어주시고, So call me back with your plans for 빵! 여기 들어가는 동사. Call me back with your suggestions on 빵! 여기 들어가는 동사. 이 부분을 꼭 잘 들어주셔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뭔지 훨씬 더 잘 잡히실 겁니다. 네. 절대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플랜 교육 문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hold a training session 하시거나 이거 좀 잘 보고 가시고 give work related materials, 네, give study materials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자료를 공유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encourage, 독려하자. 네,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에서요, 시공간 부족, 또 실수를 했다, 또는 그냥 어떤 이슈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요.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120명이 오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extend event time, extend 늘리세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 공간에서 한번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Hold an additional session with the current room. 그리고 공간을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place the current room to a bigger one. 조금 더 큰 걸로 바꾸자. 오케이. 그리고 직원이나 고객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컨덕터 서베이를 하실 건데, 컨덕터 서베이를 하고 무엇을 물어볼 거고 결론적으로 그 서베이 리절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여기까지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한 두 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들을 여기 적절하게 애쉬 스크립을 섞어서 서베이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미 서베이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참여자들이 별로 없다 라면 선물을 주시면서 참여를 독려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을 한데 모아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모두 너무 바쁘고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 스케줄 조정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I think we should inform the schedule in advance. 미리 일정을 공유하시는 것만으로도 it would be easier for them to set their schedule. 스케줄 그 조정하기가 더 쉬울 거야.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 5를 보셨고요. 네, 파트 6에서는 교육 비즈니스. 참으로 잠잠했는데 한동안, 특히 비즈니스가. 그래서 잠잠하게 있다가 뿅 하고 저번주에 나 티피컬 비즈니스 문제지롱 하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도 역시 교육 비즈니스 잘 보고 가시고요. 세 세트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주 다양하게 보고 가셔야겠죠. 네, 제가 찍어드리는 거는 다 내 걸로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77,000원 지키기 위해서. 자, 교육 문제에서 이 부분 열심히 잘 보고 가시고요. 기술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테크 온라인 렉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셔널 웹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얘네 중에 많은 웹사이트들은 some of them offer study materials for free. 무료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무료로 교육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students waste their time on playing games or watching video clips. 네, 시간 낭비하고요. Also, there's a lot of unreliable, 아니면 wrong information. 이런 가지고 공부하면 learn something wrong, 틀린 정보를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애들이 공차기를 해야 되냐? 공차야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팀 스포츠니까 they will learn how to socialize. 봉사하면 뭐 배웁니까? They will learn how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 돕는 법을 배울 수 있죠. 1대1 튜토리얼 제공하면 장점은 한 반의 학생 수를 줄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students will get more attention from the teacher. 가능하시겠죠? 다양한 과목 제공하면 students will have more options to choose.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 얘는 대도시에 살면 장점에도 적용할 수 있었죠. I will have more options to choose. 언제? When shopping or enjoying my free time. 대도시에 살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라는 문장 틀로 잘 챙겨가세요. 네, 부모님과 동거하면 I can get financial support. 돈이 굳습니다.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유학 가면 I can get more experience that I cannot get in my own country. Also, I can learn foreign language skills. 외국어도 배웁니다. 애들이 뭔가 잘했을 때 돈으로 보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라면 Sure, they will get motivated to do something harder with the given cash reward. 돈 주면 더 열심히 하겠지, 동기부여받겠지,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장점만 제가 훑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보고 가셔야 되나요? 아니죠. 단점까지 잘 챙겨가세요. 네,
비즈니스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입 좀 푸시고 저랑 지금 같이 읽을 준비 하시는 거예요. 자, 임직원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퀄리피케이션 무엇입니까? 앞으로 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식 경험리의 퀄리피케이션은 난눈 퀄이라고 모아두었습니다. 사회성, 긍정적인 사람, 뭐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 이거 뭐 사회성이 좋다던가 성격이 좋다, 된놈 퀄로 묶어놨습니다. 리더가 어떤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리더 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니퀄 잘 보고 가시고 이번 주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 시니퀄은 왜냐면 올해 비즈니스 문제 중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신입이 이런 뭐 퀄리피케이션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시니퀄로 묶어두었는데, 자, 입으로 이제 따라 읽어볼 거예요. 이프부터 여기다가 work experience 넣어가지고 짜 읽을게요. 이프부터 시작. If an employee has work experience, he can solve problems quickly. 그러면 then his work efficiency will get higher. 그 다음에 and he can show high work performance. 얘랑 똑같은 거. He can perform better. He can perform well. 가실 수 있겠죠? 비즈니스 유형에서 거의 이 세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은 최소한 거의 언급될 겁니다. 네, 성과 잘 낸다는 맥락의 이야기니까요. 성격이 좋으면 여기다가 social skills 넣어서 읽겠습니다. 이프부터 시작. If an employee has good social skills, then he can cooperate with others well. 협업이 원활하다. 그러고 also he can make the atmosphere more cheerful and positive. 업무장 분위기도 좋아질 거야. 왜? 성격들이 좋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this atmosphere will increase work productivity. 왜냐면 분위기도 좋아졌고 협업도 원활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work productivity는 work efficiency랑 동일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뭘 갖췄던 잘났다. 그러면 팀원들이 그 리더로부터 learn, 배울 수 있어요. 팀 멤버부터 읽을게요. 시작! Team members can learn a lot from his qualification. 결론은 어제 못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they will become more productive workers. They will become more professional. 네, 내 입에 맞는 걸로 쫙쫙 이렇게 붙여가셔야겠죠? 시니퀄, 뭘 잘하든 간에 여러분, 결론은 뭐 신입이던 아니면 면접을 보는 면접 지원자던 간에, 구직자던 간에 좋은 인상을 줘야 직업을 얻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뀌는 거지 이틀은 계속 쓰실 수 있어요. If an applicant has 뭐 a certain skill, 이 중에 어떤 qualification 갖고 있다면 he can give a good impression because blah blah blah. 여기를 공짝을 맞춰주시고 then he will have more chances to get a job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If an applicant is a fast learner, he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the interviewers because he can prove that he can learn work skills faster than others. Then, he will have more chances to get a job. As you know, most companies want to hire someone who can learn work skills fast.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꽁짝만 맞추면 이 노란색 틀은 계속 똑같이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업무 만족도 상승 요소, 회사가 뭔가 제공하면 it will motivate them to work harder. 왜? Thank you. 고마우니까 동기부여 받는 거죠. 협업의 장점 보고 가시고 단점이 더 말풀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모여서 꽁짝꽁짝 일을 하면 it takes a long time to make a decision. 네,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they might have a conflict. 마찰, 충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 추가했던 이 생활 관련 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강에서는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파트 3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파트 3 이제 기초 소스들은 파트 6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런 기본타 문제들, 조상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파트 3 표를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뭐 온라인 쇼핑의 장점을 말하시오. 아니면은 직접 쇼핑하는 것, shopping at a store의 장점 말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꼭 챙겨가셔야 되고,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말하라. 그러면 얘를 뒤집으시면 됩니다. If I shop online, I cannot see or try the products in person. 이렇게 여기를 뒤집으시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되시는 거예요. 얘 좀 찝어서 볼게요.
인강현강 장점. 아까 제가 앞에서 또 살짝 언급했었는데, 자, 인강의 장점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은 아예 무료기도 하고, 인강이 현강보다 저렴해요. 그쵸? I can save money because online lectures are usually cheaper than lectures in the classroom. 현강 굉장히, 말로 잘안 나오죠? 뭐, offline lectures도 가능은 하겠지만, lectures in the classroom. 요거 챙기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형광들은 무슨 장점이냐? 요거 잘안 풀립니다. 인강 장점만 많이 챙겨간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첨삭 받고, 그러려고 우리 형광 듣잖아요. 그쵸? interact. 이 단어. I can interact with the teacher in person. 직접 선생님이랑 상호 교류할 수 있잖아. Also, 인강들은 막 졸리고 갑자기 막 쇼핑몰 들어가고 이러고 싶은데, 그나마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한 곳에서 들으면 I can focus better. 더잘 집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양면 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북 장점은 또 많이 챙겨가시는데, 종이책 장점. 교실에 들어가면 아직은 이북보다는 종이책을 많이 씁니다. 그쵸, 여러분? 왜? 아직은 우리는 종이책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들께서도 토스 공부하실 때 이북보다 지금 종이책 아마 거의 쓰고 계실 거예요. 그쵸? So, 이거, I'm accustomed to it. I'm accustomed to it. 나는 그거에도 익숙하잖아. I've been using it for a long time. 나는 종이책을 오래 써왔지롱. 그렇기 때문에 나는 I prefer paper books.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네. 이북의 장점은 휴대성. 휴대성 꼭 챙겨가시고, portable, easy to carry. 두 덩어리 챙겨가세요. 가게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까? Convenient location, professional salesperson, various types of products 또는 a wide range of products 나오고, 얘는 뭐 discounted prices 등등으로 옵션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 편리한 위치 골라놓고, 왜 그러냐면 people can save time. 이것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위치, 어떤 뭐 가게 위치가 좋아요. 거기 그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아끼는 건 아니죠. 거기 갈때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오래 쓰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풀어주셔야 구독점을 빡 찍겠습니다. So, 여기. People usually don't want to spend a long time on traveling.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돈, 아니, 시간 오래 쓰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convenient location은 will attract more customers.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직원이 있으면 I can get product information or useful advice on how to choose the right one for me. 네, 그래서 그냥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이렇게 끝내지 말고 붙여 해두시고, 다양한 제품이 있다라면 I can buy what I want at once. 내가 원하는 걸한 큐에 살수 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곳에 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시간도 아끼시고 편리하겠네요. 그러니까 it will attract more customers로 가실 수 있겠고, 저렴한 가격, 사람들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선호할 거야. 이 부분 문장으로 풀려있네요. People부터 쫙 읽을까요? People부터 시작. People can buy products at the lower price and save money, so they will prefer the store. 네. 잊지 마시고, 이게 가게 성공 요인이라던가 선택 요인이라면 결론 문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를 선택하겠지, 또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사람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겠지라는 결론 문장을 잊지 말고 마지막에 탁 넣어주셔야 전반 답변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파트 6를 찍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볼 건데요. 저번 주에 공간 부족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공간 부족 문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에 있다라고 시험장 빙의하시고, 지금 스크립을 들어보신 다음에 실제처럼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 잘 들어보시고, 문제 나올 때랑 그 마지막에 원하는 해결 방향 나올 때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 맞춰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 시원하게 풀이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Hi, this is Robin Chandler, the event coordinator of Central Event Agency. As you know, we are holding an important event tomorrow, and I am checking all the details if they were ready in a right way. And while checking, unfortunately, I found that there was a mistake in our reservation for lunch. Actually, we were supposed to get lunch reservations from 100 people. However, because of the system error, 120 people have paid for our meal. Although we have enough food, our dining hall doesn't have any extra seats. And I don't know how we can serve all the people during the arranged one session, which is from 12 p.m. to 1:30 p.m.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Could you give me some suggestions on this matter? Again, this is Robin Chandler. Thanks.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제 잘 풀리셨나요? 우리 스크립 구조 좀 볼게요. 안녕, 나 누군데, 넌 누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하면서 상황을 조금 얘기하다가 키가 나왔잖아요. 근데 말이야, unfortunately, 이 얘기 한 다음에 좋은 얘기 할 턱이 없죠. 문제가 나오겠거니 하고 초집중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쵸? 위치상도 여기 이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관계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problem. Okay. Unfortunately, 뭐래요? I found that there was a mistake in our reservation for lunch. Lunch reservation에 문제가 있었구만.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듣고 보니 overbooked 된 겁니다. Our lunch reservation is overbooked. 초과 예약이 되었군요. And our dining hall doesn't have extra seats. 그러면 our dining hall is not big enough to accommodate all the people. 이 상황이군요. 원하는 건 뭡니까? And I don't know how we can serve all the people during the arranged one session, which is from 12 p.m. to 1:30 p.m. 헉! 이때부터 이때까지밖에 못하네. 그러면은 같은 공간으로 추가 세션을 진행하는 건 불가하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한 특정 시간대에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뭐 45분만 먹고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간에서 한 번 더 진행하자면 못하겠고, 이 다이닝홀을 리플레이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Well, from what I understand, our lunch reservation is overbooked and accommodate 이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용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 다이닝홀에. And we cannot accommodate all the people in our dining hall. 가시고 그리고 한 공간에서 두 번은 못하는데 공간 하나 더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Reserve an additional room 하셔서 제공하실 겁니다. 또는 더 큰 식당으로 replace 하실 거예요. 자, 문장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인식만 well부터 읽을까요? 시작! Well, from what I understand, our lunch reservation is overbooked and we cannot accommodate all the people in our dining hall. 이렇게 해서 you don't know how to 쓰지 않고 그냥 주동주동으로 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룸을 예약해서 offer lunch in both rooms. 두 곳에서 동시에 런치를 제공하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당연히 수용할 수 있을 거고 also we can replace 해보자. 자, 문장 쭉 읽으시면서 영혼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그쵸? 흡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읽겠습니다. 자, first부터 시작. First, we can reserve additional dining hall and offer lunch in both rooms at the same time. 그러면 이들이 쳐놓은 그 우리가 조건을 피해간 거죠. 그 다음에 Second, we can also replace our dining hall to a bigger one. I will ask the facility manager if there is a bigger one available. 이런 문장은 이제 구체화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주신 거죠. In this way, we can offer lunch to all of them.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약이 있을 때 그 제약을 잘 피해가서 정확한 해결책을 주셔야만 만점 빡 찍으시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번 주 3세트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군요. 저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험 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좋은 날인데 그날 또 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토스 보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제가 찍어드린 문제 완전 내 걸로 만들어 가셔서 해피한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